하는 아주 짧은 글인데 음. 이 글에 음. 사진이 있어. 음. 사진 설명을 팟캐스도 어, 있으니까 테이블 위에 어. 술만 몇개 올려져 있어요. 어. 맥주 피처 하나 완전히 비어져 있고 어. 소주 두 병이 딱 비어져 있어. 어. 그리고 안주는 치킨인데 어. 한 다섯 조각밖에 안 먹었어. 어. 그래서 마신 술에 비해서 안주빨이 거의 없는 거지. 음. 그리고 이딱한 장의 사진과 이 엄청 짧은 글이 저 조회수가 거의 만 건이 넘어가고 음. 댓글도 몇백개 달렸어요. 음. 댓글 내용 몇 개만 소개할게요. 혼술 멋지다. 대부분 찬양 일색이야. <웃음> <웃음> 저렇게 마시고 개 멀쩡하게 글 남겼네. 멋있다. 지호가 왜 이렇게 낭만 있는 애를 버렸을까? 뭐 이런 류인데 제가 제가 뽑은 베스 댓글 하나. 지호야 오늘 핸드폰 꺼놔. <laughs> <laughs> 제발 부탁해 지오 핸드폰 꺼놔 아, 얘 전화한다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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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연이에요 음. 뭐 이런 적 있어요? 어디 괜히 추억여행 간다고 바다에서 어. 난 사귀는 사귈때 그런 생각을 해보긴 했어. 뭐 뭐? 그러니까 얘랑 음. 얘랑 헤어지면 음. 여기엔 나중에 한번 한 혼자 와봐야 되겠다. 어, 그런 생각을 음. 사귀면서 해? 음. 어했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어. 근데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 아, 그렇죠, 그렇지. <laughs> 이게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많이 나온 장면인데 막상 가면 음. 그래. 어할 뭐 것도 없지. 약간 멜로 영화에서는 막 멋있게 나오지만 코미디 영화에서 보면 뭐야 재미 하나도 없네. 막 이런 <laughs> 느낌이거든. 개술 <laughs> <되요. 웃음> 먹고 전화나고. 그 가본 바다 중에서 음. 혹시 뭐좀 기억나는 바다 있어요 그게 뭐 추억여행이든 혼자 여행이든 해외여행이든 바다 저, 음. 저는 어릴 때그 음. 국민학생 때였을까요 소리바다 이런 거 하면 죽는 다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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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의 그때 바다 이제 사촌이 네. 부산에 살아가지고 음. 이제 부산에 갔었는데 해운대 음, 부산. 근처에 살았어요 해운대를 음. 어릴 때 갔는데 네. 그때 새끼 바다 거북이가 음. 떠내려 이제 해변에 온 거예요. 오, 음. 오, 해운대? 네. 오, 특이하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음. 막다 구경하고 음. 저도 그때 보면서 막 어, 신기하다 막 그랬거든요. 음. 그래 서 죽었나? 음, 아니요. 그래서 <laughs> 다시 보내줬는데 <laughs> 어. 보니까 옛날에 1960몇 년도에도 한번 이제 바다거북이가 온 적이 있었대요. 오, 근데 그때는 신기하다. 성체가 온 거예요. 큰 음. 놈이 왔어? 네, 어. 성체가 와가지고. 그 바다 거북이가 이제 그 소문으로만 듣던 부산 풀 코스 전설의 부산 풀 코스를 음. 다 즐기고 간 어. 거북이래요. 오, 어... 네. 난 또... <laughs> 뭐야? 뭔가 풀 코스 그러면 나는 약간 유흥 쪽으로 먼저 생각이 들게. <laughs> 아, 맞아요. 그 보통 이제 어. 그 군대에서도 그렇고 부산에 있는 후임들이 어. 오면은 어. 한번 쫙풀 코스로 모시겠다 어. 그런 얘기들 어. 많이 하잖아요. 어. 그, 그래서 부산 풀코스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 나도 어, 지금 그거 물어보려고 어. 그랬어. 예, 네, 그런 이는데 풀코스 풀코스인데. 어. 모르죠 그거에 대해서는. 어. 제대로 즐겨 본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어. 그 거북이한테 물어봐. 예, 네, 다즐기고간 거죠. <웃음> <웃음> 뭐야 오늘 약간 용두산이야? 뭐야? 뒤가 <laughs> <네가> 없어. <웃음> <웃음> 오늘이 있었다너 <laughs> 아, 오늘 편집해 보면 <laughs> 얼마나 힘든지 알 거다 이제. <웃음> 아, <웃음> 어. 저도 부산. <laughs> 어, 부산. 그때 음. 내가 스무 살 때였던 것 같아. 음. 그 대학교 일학년 때 이제 초반에 음. 이제 나는 이제 학교 잘안 갔으니까 음. 그 친구들 중에 이제 학교 안 가는 애들 보통 우리 집으로 오거든. 음. 내 자취하니까 한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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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가 오더니 갑자기 오전에 부산 그래, 가자. 부산 갈래 그러더라고 음. 갑자기 그러니까, 멋있다 어 가자 그러더라고 왜 그러니까 부산 가면 음. 서울 말하면 그렇게 잘 먹힌다고 아 그렇지 나 아니야 혹시 나 이거 <laughs> 말할 기억이 아니, 나는데 부산 <laughs> 안돼 대구 대구는 좀 되는데 부산 안되는데 어. 그래서 갔어 어. 그 기차를 타고 어.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 나그 부산 가면 부대 쪽이 되게 유명하다고 어. 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아 대학교 때아 대학교 때 처음으로 이제 친구랑 어디 먼 데를 갔던 거지 어, 어. 부산이라는데도 처음 갔던 거고 음. 부대가 부산대 얘기한 거예요 응응응 어, 어. 어. 그래 나는 그거 몰랐네 어. 그래가지고 택시를 타가지고 저 기사님 부대 부대 가주세요. 그러니까 음. 부산대요. 그러더라고. 아, 나는 뭘 생각했냐면 난 집이 있죠. 어 집이 용산 쪽이었잖아. 아. 내가 아는 부대는 미군부대였거든. <laughs> 음, 부대를 서울 어. 사람들은 다 부대라고 하지. 그래. 미군부대 앞은 이태원이잖아. 어, 그래서 <laughs> 나아 부산에도 부대가 군부대가 있고 그 앞은 번화가안가 보다. 그래 갔네. 근데 진짜 아무것도 없이 너무 썰렁한 거야. 낮이니까. 아, 아. 그렇지. 아. 그리고 나는 부산을 가면 음. 어느 동네나다 바닷가 근처인 줄 알았어. 아, 아, 아. <laughs> 어, 그렇지 어, 그런 느낌이지. 어, 어, 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시 어디 부다 저 바닷가 쪽으로 가가지고 음. 뭐 서울 서울에서 왔는데요 뭐 같이 놀실려 이거만 한 대여섯 번 하다가 <웃음> <웃음> 단가였구나. 어 그렇지. 뭐야 스무 뭐, 야, 살짜리가 뭘 놀줄도 놀줄을 어. 알겠어 뭘 하겠어. 그래가지고 그냥 갔던 친구랑 그냥 같이 그 수산 수산시장 어. 거기서 회사 가지고 어. 호텔에서 그냥 술 먹고. 아... 그게 끝이었습니다. <laughs> <laughs> 아런데 어. 그런 게 있대요. 부산 여자들이 음. 서울 남자들이 얘기를 걸때좀 음. 이제 부산 사람들에 비해서 어투가 이제 나긋나긋하잖아요. 음. 그래서 음. 좋아한 자기를 좋아하나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러니까 음. 이름 불러서 그렇게 음. 어, 성안부르고 근데 그거는 진짜 옛날 얘기 같은 게. 그딱말 시키는 순간에 그 사람 키와 얼굴과 분위기와 이런 걸 순간적으로 다 보는 것 같아. 그렇지. 어 어. 그래서 이제 부산 여행을 제가 작년에도 갔었나? 몇번 갔는데 부산 애들 정말 잘생기고 멋진 사람 많아요. 서울에는 진배 없어. 특히 맞아요. 번화가들은 다. 음, 그래서 어, 우리가 가서 <웃음> <웃음> 끄지라 그냥 그럴것 같은데. 처음에 <laughs> 뭐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달라봤자 뭐 얼마나 다르겠어요. 어 근데 애들 근데 좀 가면 늘씬나니 뭔가 좀 달라. 음. 새까한 느낌이 있어 그 네. 아, 그렇죠? 어, 어. 여름에 해운대는 LA야. 어, 음, 진짜 세련한 어. 느낌이 있어. 약간 그 씻고 음. 먹고 애들 그잘생긴 애들 많아가지고. 좋은 차들도 정말 많고. 어. 어. 그래, 그런 괜히 있는데. 가방 메고 가서 말 시킨다고 안 돼. <웃음> <웃음> 네. 어, 저도 부산 쪽인데 전 동해 바다만 맨날 가잖아요. 서울이니까 대부분 바다를 가면 새벽에 음. 쏘기 좋은 게 동해 바다 많이 쏘거든. 음, 음, 음. 동해 바다, 강릉 이런 거 엄청 가다가 부산 밑 쪽으로 가가지고 배 타고 깜짝 놀랐나? 그 음. 위아래로 흔들리는 배를 처음 타봐가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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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그 그러니까 파도가 넘, 이렇게 넘실거린다고 그러나? 거기에 위아래로 울렁거리는 거해 보니까 진짜 음. 몇분 타지도 않았는데 배멀미가 확 오는 거예요. 뭐 음. 겁나서 못 하겠더라 난그 뒤로 배를. 음. 그때 배가 너무 쪼그매서 그렇다고 하는데. 네. 옛날에 제주도 갈 때는 좀큰 배였거든요. 음. 거기 타고 갈때 작은 배수록 일더 많이 흔들리죠. 오, 나그 공포가 그래서 좀 있어요. 나 원래 물 무서워하는데. 음. 그 위아래로 흔들리는 배멀미가 생각 난그 바다 생각하면 에이 갑자기. 난 무서워. 난 그래서 <웃음> <웃음> 바다에 대한 기억이 좀 무서운 음. 거밖에 없어, 물은. 음. 저는 신혼여행 하와이? 오! 어, 어, 근데... <laughs> 근데 하와이는 딱 바다가 좋다기보다 하와이를 한 단어로 저는 총평하면 날씨가 좋은 것 같아. 아, 그렇지. 어, 딱 바다 느낌은 아니고 사실 너 바다 어디가 좋아? 그러면 멋지게 보이려고 하와이를 얘기하는데 어. 저는 동남아 쪽 바다는 다 좋은 것 같아요. 뭐, 뭐, 뭐 괌, 사이판 코타키나발루 이런데 가면 휴양지 바다 되게 한적하고 좋잖아요. 음. 그래서 동남아 쪽 바다는 어딜 가셔도 다 좋은 것 같아. 그치. 바다는. 음. 누구랑 가느냐가 중요하니까. 그렇지, 그렇지. 저는 그치. 그래서 별로 안 좋아요 그쪽. 음. 바다? <laughs> 왜? 나도 어딘가 갔다 왔다 한거 아니야. <laughs> 한 번. <번은. 웃음> 어. 안좋아하고 아주 별로야. 어. 어. 갑자기 그 여자친구 얘기 하니까 그 옛날에 이불킥 여자 친구한테 술 먹고 전화하거나 전 여자 친구한테 전화해서 아, 이불킥 한 적들 있어요? 아 졸라 많죠. 어, 그렇죠 많죠. 응. 어. 너 지금 와이프랑 처음 연애한 거 아니야? 처음이긴 한데 저는 이제 주로 거의 짝사랑 전문이었어요. 아 음, 음. <laughs> 어, 이런 거 재밌지. 짝사랑 <laughs> 전문이어가지고 어, 어. 저 혼자 이제 막 되게 좋아하고 애타하면서 어. 막 제대로 표현도 못했어요. 아 어. 그냥 혼자. 이게 뭐 애달아. 남중 남고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음, 그치, 그치. 맨날 남자애들하고 놀고 그래서 여자애들하고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 이제 처음으로 이제 만나 그 좋아했던 애가 음. 미술학원에서 이제 만났던 건데 음. 미술학원 가니까 이제 여자들이 많잖아요. 뭐 얘기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음. 근데 이제 한 명은 이제 마에 들었어요. 음. 엄청 애태우고 있다가 이제 막 고백을 했다가 까였죠. 음. 걔 입장에서 도 되게, 되게 어이 없었을 거예요. 음. 뭐 그냥 결정하게 아무, 아무 아무 시그널 없이 있다가 네, 아무 그 저기 서로 이제 케미도 없다가 음. 뭐 얘기도 별로 안 해봤어요. 또 어느 날 갑자기 어, 나너 좋아해. 음. 그러니까 뭐, 꺼져 있을게. 그래가지고 이제 <laughs> 차, 차였는데 어. 나너 좋아해. <laughs> 그러니까 나 우리 사귈래 이게 아니라 <laughs> 나너 나 좋아해. 좋아해. <laughs> <laughs> 그렇죠. 이게 되게 웃긴 게 사기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사기자도 아, 아니고 나너 아, 좋아해요. 아, 어쩌라고? 어쩌라고. 그데 <laughs> 네. 그러고 나 이제 까였잖아요. 어. 어, 까였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실험 모드로 가야죠. 실험이 어, 어. 그, <laughs> 뭘또실현이야게게 <laughs> 아, 아, 네. 아,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음. 거기에 이제 취해 있는 저 제가 좋은 거예요. 아, 어. 사랑에 빠져 아, 아, 사랑에 빠져 있는 내가 좋아. 아. 그래가지고 근데 난 그러고 고백했어. 네. 고백했는데 이루질수 없어. 그래가지고 어. 뭐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막 음. 그랬었죠. 그러다가 음. 이제 대학교를 갔는데 음. 학교에서 만난 거예요. 음. 걔도 이제 같은 학교로 왔더라고요. 음. 아, 고백했던 애가? 예.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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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건 완전 드라마인데 어. 그래가지고 또 이제. 또지지하게 또 그때는 이제 술까지 마셨죠. 어. 술까지 마셔가지고 나좋아 아, <laughs> 전화도 아니고 문자로 나너좋아 미저리다. 미저리. 근데 뭐 그래서 또 차였죠. 또또 어. 또 이제 차이니까. 차이 땐 뭐라고 그래? 그럼 그쪽에서. 아, 나는 그너랑 그럴 생각 없어. 아. 만날 생각 없어. 아. 우린 친구야. 네. 어, 네. 뭐. 다대고또 찌질하게 진짜 헤어지는 거 맞지? <웃음> <웃음> 헤어지긴 뭘 헤어져. 만났었는데 그래서 그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했습니다 저는. 근데. 아. 시그널을 한 번도 보낸 적은 없고 그냥 혼자 그러다가 꾹 참다가 터져서 야, 약간 그래 그러니까 막 어떻게 돼야 어떻게 이제 돼야 될지를 모르니까 음. 네, 그래서 그런 사태들이 종종 벌어졌죠 막 어떤 누나한테도 막 누나 한 번만 안아주면 안돼야아 졸라 뜬구 없다 그 누나가 착해서 망정이지 진짜. 안아줬어요. 아니요. 안 안아줬어. 요즘 같았으면 이제 바로 이제 척컹 척컹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 아, 보통 이거 좀 한번 안아주면 안 돼? 그러면 안아주지 않나 보통? 아유, 안 아, 그러죠. 아무 어. 그냥. 아니 어렸 젊었을 네. 때 젊었을 때 대학생 때. 아 대학생 때 아니에요. 어. 담백하게 얘기하면 괜찮은데 아까 어. 어. 같이 누나 <laughs> <laughs> 나 한번만 안아주면 안 돼? 어. 이런 말안 안아주지. <laughs> 어. 어. 아, 어렸을 때 저도 이런 짓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걸 좋아하는지 난좀 즐겼거든. 제가 도박을 좀 좋아요. 해 그러니까 음. 도박 중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 그러면 저는 이렇게 블러핑하는 걸좀 좋아해요. 음. 블러핑 해놓고 도박을 뭐가 좋아하냐니까 그 블러핑이야. 아야 블러핑 해놓고 그 그러니까 뻥카라 그러잖아. 어. 뻥카 쳐놓고 아, 그게... 상대방이 저거를 코를 받을까 말까를 고민하는 난그 순간이 제일 아, 재밌거든 어. 그래서 도박을 좋아한다. 한마디로 음. 화세 따는 걸 좋아한다는 얘기야. <웃음> <웃음> 근데 이게 저도 엄대 화세 따고 싶은 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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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카랑 비슷해. 어. 뭐 이런 맞았었는데, 거 하는 잔이 뭐뭐잘 지내 뭐 이런 거 던졌을 때 상담방이 어. 어떻게 나올까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 잔이는 어. 진짜 무서운데 많이 하잖아 술 마실 때어 <laughs> 애들끼리 그런 거안 했어 술 마실 때몇명 모여갖고 쭉 여자 연락처 다깐 다음에 한 명씩 다 날려놓고 연락 오는 애 이렇게 부르고 이런 거안 했어요? 그했었죠 했었죠 그러니까 어. 그런 식으로 해서 난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 20대 때는 이런 짓 하는 애도 워낙 많았고 타율도 음. 괜찮아서 좀 어. 즐겨 했던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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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게 이불킥이야? 일어났을 때? 아 이불킥이 섞여있지 보통은 아, 아 보통 이게 확률로 보면 뭐한팔 알은 괜찮았는데 이 어. 알은 진짜 막 미친 듯이 쪽팔린 상황이 껴있죠 아 다신 안 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 또한 음. 뭐 지나가겠지 그리고 별로 신경 안 썼던 것 같아요 음. 이 이불킥 있어요 기, 저기 저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죠 어. 음. 왜냐면박 부장님도 술 먹고 막 그렇게 꼴라대면은뭐안 하잖아 그니까 난 자지 그니까 음. 음. 전두개 있는데 음.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많이 해본 남자들 대부분 많이 했는데 음. 저 옛날에 처음에 진짜 옛날에 나도 착한 젊은이였을 때가 있거든요. 음. 근데 이렇게 막나가는 막나니가 된게 어떤 여자의 도움으로 됐는데 네. 걔가 진짜 여우 같은 년이거든. 음. 걔한테 조련을 당해가지고 이제 완전 그 뒤로 막살겠다 이걸로 변했는데 네. 걔는 잘 전화 전화 같은 걸 하다가 갑자기 음. 오빠 내 번호 뭐야 물어봐 전화번호. 그럼 빨리 얘기 못 하잖아. 네. 그럼 아 진짜 이러고 되게 화내고 삐지고 막 이러네. 그니까 내가 그때 연애 잘 못할 때라 얘가 막 당해가지고 네. 전화번호를 존나 잘해워 음. 집주소도 존나 잘해워 음. 술만 먹고 블랙가웃고 되잖아요. 네. 전화번호를 지웠거든. 네. 그 번호를 눌러. 어... <laughs> 그래서 전화가 아침에 일어나잖아. 그럼 막 38분씩 통화돼 있어. 어... 아, 통화... 헤어진 다음에. 헤어진 다음에. 나 어... 아, 근데 기억 안 나고. 어 기억 기어... 난 기억이 없어. 그 전화를 받은 38분이야. 이게 그러니까 어... 뭐 3분 8초 이 정도면. 어... 내가 뭐라고 얘기하고 저쪽 끊었나 보다 하잖아. 어. 38분 이러면 뭔가 대화를 한 거란 말이야. 음.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그김레원 나오는 영화 똑같은 거 있잖아.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그 느낌이야. 그래서 카톡을 보내잖아. 1915. 어. 어이 진상. <laughs> 근데 이거 미친다니까그렇뭔 어. 뭔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그치. 안 나.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근데 어. 왜냐하면 저쪽에서 내가 내가 어저께 실수했지 그러면 아니야 연락하지 마 얘들 이렇게 하면 어. 어. 아 내가 뭐 실수했구나 하는데 무슨 얘기한 지 모르겠는데 어. 보내면 1915. 야 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음. 한동안 고생했네 음. 이 또한 어. 지나갑니다 <laughs> 마음먹기 다른가요? 마음먹기 따라? 아, 맞습니다. <laughs> 어. 난 예전에 헤어진 지좀 됐었어 한 음. 6, 7개월 됐었나?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바다 음. 보러 가자고 그러는 거야 음. 나한테 오, 이거 시그널인데? 그렇지 어. 어. 아 그래? 어 알았어 어디야? SES 바다는 아닐 거 아니야 어. 지가 오게때 나인데로 어. 걔가 차이가 있었으니까 어. 왔네? 어. 근데 이제 탈려고 딱 했는데 앞에 그 조수석에 그 어. 친구가 안녕! 그러는 거야. 뭐야? 둘이 어. 온 거야. 아. <laughs> 아니, 일단 뭐 가자고 했으니까 과히 어. 거기다 대고 어. 야, 됐어? 갈래? 이럴 어. 수도 없잖아. 어. 갔지? 어. 가서 술을 먹고 차야 되니까 모텔방두개 잡고. 혼자 에이. 잤어. <웃음> <웃음> 아니, 그래서 나, 나, 나 지금도 걔가 어. 그러니까 왜 나를 굳이. 야, 이건 뭐답 나오잖아. 둘이 쩐주? 모텔 모텔비가 필요했던 거야? 아니지 그렇지 그런 거지 둘이 만났는데 어. 뭐 할까 할까 없다 하 여행 갈아뭐 바다나 보러 갈까 지네끼리 어. 얘기했어 근데 어. 둘이 가긴 좀 무섭거나 애매한 거지 그래서 해서 어. 헤어지는... 만만한 <laughs> 주변에 남자애 누구 없냐 그랬더니 어. 야나 박부장이라고 있는데 걔 연락하면 나올 걸 그랬고 했더니 룰루로 나온 거지. 그 나온다 했지. 는 어. 아니다. 어. 진짜. 완전 으로 어. 봤네. 그런 거지, 아, 그런 거야? 그러 아, 그때 왔을 때난 갈래 그냥 그랬었어야 아니딱 어, 왔을 때 둘이 보고 음. 어, 그냥 가야지. 어, 내가 길리 아닌 거 같아. 그러고 딱 돌아서야지. 어. 음. 걔는 그냥 정말 순수한 마음에 가, 가자고 했을 수도 있잖아. 누구? 음. 그 x 가 그게 더 음... 나쁜 거야. 왜 순수하게 바다를가? <laughs> 누가 순수하래 바다에서. 어... 너도 순수하게 <laughs> 우린 꼭한 방에서 자야 돼. 어, 왜렇게 <laughs> 하지? <laughs> 난 순수하게 그것만 생각해. <웃음> 그렇지. <웃음> 어, 아, 그런 일도 있었구나. 어. 근데 나는 저기 지금 안 해도 그렇게 해서 만나서 다시 결혼했어요. 뭐? 요 친구랑 같이 왔었어? 바다. 아니, 아니. <laughs>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laughs> 어, 그렇게 해서 <laughs> 아니, 요즘에 <했어요. 웃음> 정도 그 정도로... 있던 친구분이 아니, 아니, 여기 <웃음> 와이프예요 <laughs> 아니죠. 저... 술 먹고 전화해서 어. 다시 만나서 결혼한 케이스랑저한 음아 10년 연애 중에 한 3년 헤어져 있었는데 매년 한 번씩 전화를 했던 것 같아. 한음 번? 매년 한 번씩만 전화했어. 어, 술 먹고 전화해서 잘 지내? 그래서 잘 지내? 그리고 통화하고 끊고. 근데 내가 3년째 통화했을 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공소시효가 끝난 것 같은 느낌? <웃음> <웃음> 옛날이죠. 아, <이제. 웃음> 어, 한번 볼래 그랬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나오더라고. 음. 그래서 그날 나와서 술 마시는데 내가 그냥 결혼할래 그랬어. 오. 음. 근데 그러자 그러더라고. 오. 음. 그래서 1년 뒤에 결혼했어. 음. 그게 이불킥인 건가요? <laughs> 아니 이제 이거 이불킥하고 상관없는 이불 거지. 지기지 마. <laughs> 저봐 지금. 야 여기서도 방송하면서 발을 동동 구른다야. 지금 <laughs> 결혼한 거 아주 그냥. 아이고. 음, 잘했지. 누군가한테 그냥. 응. <laughs> 어? 음. 어, 그랬어요. 아 그럼 하나만 음. 얘기 나온 김에 남자는 첫사랑을 못 잇는데 진짜예요? 이 얘기 많이 하잖아. 남자는 첫사랑을 못 잇는데 이 얘기 하는데 진짜야? 아예 아닌 거 같은데 난. 어, 각자 그래요? 나도 응, 다 아니 거 같아요. 나, 나, 나다 아니죠. 음. 응. 난, 네. 기억을 하는 그냥 기억을 하는 거지. 그렇지. 그 이거를 이제 가슴에 막 품고 계속 사는 거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걔가 막 말하는, 보고 싶고 네. 막 이러지 않잖아.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지. 그냥 강렬한 첫 기억, 첫 강렬한 기억이 하나지. 그걸뭐못 잊는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좀 그런 거 같은데. 네. 지금도 강렬해요, 그게? 아니 여러 가지 기억 중에 하나인 거지. 그냥 그죠. 네, 근데 네. 이제 그 추억이 강렬하다 보니까 기억에서 계속 남아 있는 거지. 그게 뭐. 특별한 추억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사람마다 첫사랑을 예를 들어서 좀 진하게 연애도 좀 하고, 음. 그게 강렬하게 좋아하다가 딱 헤어지고 막 그게 사랑의 상처로 아프고 막 이렇게 명확하게 있는 사람도 있고. 음. 그 첫사랑이 막그 사랑처럼 끝난 사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laughs> 다 다른데 어. 내 생각엔 음. 미디어에 의해서 학습되진 그치 그치. 것 같아. 그러니까 어, 그 얘기가 어. 막, 나는 이해가 좀안 돼가지고 음. 음. 이름은 정확히 기억해. 전에도 얘기했지만 인해야 인해. <웃음> <웃음> 아 그러니까 이름이. 음. 아, 이름 같은 거는 기억하는. 이름 기억나는 엑도 있고 기억 안 나는 엑도 있고 하니까. 음. 아. 그니까 이거 어제 먹은 반찬도 기억이 안 나는데 요즘 음. <laughs> 생각하려면 헷갈려가지고. 나도 저기 저 봉봉 씨처럼 봉봉 맞지? 네네. 색색 어. 한오 년간 짝사랑만 했어. 봉봉 근데. 맞지? 색색은 뭐야? <laughs> 그 그러니까 색색이 <laughs> 아니라. 그오년 어. 동안 짝사랑했으면 나도 꽤 좋아한 거거든. 오. 어 근데 대학 올라오자마자 싹 잊었어요. 오. 왜냐면 그거는 풋사랑이니까 어. 뭐 만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좋아만 했지. 아니 첫사랑 그래요? 첫사랑 물어보고 싶어서 난 이거 너무 음. 아까 얘기대로 좀 그거 같은데 학습되어진 것 같은 게 음. 미화되는 게좀 있는 것 같아요. 그지.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남자랑 첫사랑이랑 연관지요. 그러니까 남의 뭐 응. 여자를 얘기 안 하고 여자랑 첫사랑은 별 연관 안 지으면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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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나는 요거는 그냥 미디어에서 그냥 교육되어진 그런 응. 이미지인 것 같아요. 그럼 첫사랑 말고 엑스 걸프렌드 중에서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아까 말했던 응. 그. 달 호구로 봤던 년. <laughs> 받아 갈래? <laughs> 야, 처음에는 호구로 봤던 년이라고 안 하고 나한명 있어라고 그러다 이 바로 태세전환을 는데 아이씨, 그렇다 h 니들이 어. 아이고, 누가 봐도 그렇지. 그냥 상황이 형구 네. 잡힌 거래매. 아, 상황이 누가 봐도 그렇지. 어. 음. 아, 그냥 불걸 그랬나? X 걸프렌드 두고 경기가 없어요? 없어요. 예. 음. 네, 이사귄 횟수 자체가 없다 별로 이제 없다 보니까. 음. 딱히 뭐 X라고 할 만한 게 없죠. 응그 음. 안아달라고 했더니 누나 아니 그러니까 이것 <laughs> 것도... 누나 다 나온다 <laughs> 지금 화가 몹시 네. 났어 어, 어. 사귄 게 사귄 게 아니라 그냥 저 혼자 이제 급발진해서 들이받은 거라서 음. 그쪽은 이제 피해자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 그건데 음. 네. 그 문자로 왔다고 생각해봐 요즘 너 난리난 너 끝났다 요즘 문자로 많이. 뭐가 와요 누나 는한 번만 안아줘 아 그래. 문자로 보낸 거야 아니면 어, 만약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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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건 어. 안 되지 새끼봐라 이거 <laughs> 저는 가명 가명이라고 하면. 정현이라고 있었어. 어. 정현이. 어. 이 친구가 우리 대학생 때만 해도 지브이투라고 그래서 어. 되게 통바지 유행할 네. 때요. 비싼 거.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레깅스 같은 바지를 입고 다녔었거든. 어, 특이하다. 잘안 입는데. 그러니까 그래. 그 당시에 내 기억에는 여자애 적은 여자라고 응. 다 욕했어. 어. 여자들이 쟤는 음. 뭐 이렇게 몸매 자랑하는 거야, 뭐야. 근리 어, 치고 다닌다그렇지걔 음. 생각이 가끔 나요. 미안하다, 정현아. 옛날에 내가 속이 좁았다. <웃음> 뭐야 이거? <laughs> 뭐야? <왜요? 왜요? 왜요? 웃음> <그치야? 웃음> 뭐야 이거? 뭐 신호를 좀 주고 들어가 <웃음> 맞춰주게 <웃음> 잠깐 만났어요 잠깐 아, 아 만났어요 음. 잠깐 만나다가 헤어졌지.